백석총회 설립 45주년을 맞아서 장정현 목사 성역 45주년 기념 헌정 논문집을 발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헌정 논문집에 수록된 78편의 논문 가운데 하나를 부족한 사람이 기고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논문집은 보통의 헌정 논문집과는 다른 특별한 논문집입니다. 보통의 헌정 논문집은 이전에 발표된 논문들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헌정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논문의 주제가 자유롭고 다채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헌정 논문집은 장정현 목사님이 주장하신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고 하는 주제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의 단일한 주제 아래 78편의 논문이 취합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이 논문집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백석총회는 이 시대에 떠오르는 태양과도 같습니다. 영영으로 정철된 한국교회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서시는 총회이기 때문입니다. 장정현 목사님께서는 화해와도 같은 마음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품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옳다는 독선이 장정현 목사님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해 불향수입니다. 바다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큰 물을 이룬다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그분의 삶과 신앙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백석총회와 우리 장정현 목사님을 한국교회를 회복하는 데 귀하게 사임하시기를 바라면서 논문 기고자들을 대표해서 소회를 전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